됩니다. 원 숙보 박태환 배성재부터 파비앙 침착맨까지 파리올림픽 SBS 중계석 책임진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4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하이키의 뜨거워지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린 헤드라인 박태환 배성재부터 파비앙 침착맨까지 파리올림픽 SBS 중계석 책임진다 였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코앞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SBS의 화려한 해설진이 공개가 됐는데 수영은 박태환, 배드민턴 이용대, 양궁은 올림픽 5관왕 박성현, 박경모 부부, 탁구는 현정화, 역도 윤진이 최고의 해설진입니다. 예, 보장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뜻밖의 이름도 공개가 됐습니다. 리얼 파리지행 파비앙, 그리고 침착맨, 특별 해설진으로 파리로 함께 갑니다. 침착한 파리지행이라는 콘텐츠를 준비 중인 두 사람은 같이 저와 함께 파리로 가서 올림픽이 열리는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현지 소식을 전해줄 예정이고요.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예. 특히 이제 침착맨 그 단복 입을 때 반바지에다가 쪼리시는 거,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가서 이것저것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가장 재미있는 건 결과를 알 수 없는 흥미진진한 스포츠죠. 파리올림픽 SBS를 통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파리올림픽은 다시 뜨겁게 SBS. 자, 오늘은 나왔다 하면 힐링송으로 노래 좋다고 대중들의 극찬을 받는 걸그룹 하이키가 마피아 게임을 하러 배틀에 뜹니다. 리이나 씨, 이엘 씨 두 분과 함께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침착맨을 끌어드렸습니다. 뭘로 가는 거예요? 그냥 침착맨으로. 그냥 가서 중계는 아니고 중계 비슷하게도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키가 크시구나. 그때죠. 왜 섰어요? 아니 여기 저희 앨범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노보 헤이트. 감사합니다. 야, 여기 또 엄청 편지를 또 써주셨어. 와,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죄송하네, 이거. 내가 왜 이런 그래서 제가 썼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실내를 계속 범하고 있는 아유, 무슨, 언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완전 다 사진집이네요. 화보집이네, 화보집. 그렇지. 오, 진짜요? 여러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코가 약간 이 멍 같은 게 아니 멍 아니에요. 컨셉이죠? 아니, 컨셉이죠? 블러셔 블러셔. 네, 그렇죠. 오늘 거친데. 거친데. 아니, 여기 코 제대로 맞은.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코뼈 문제 있는 거죠. 네, 이거 코끼 쪽인데. 어. 약간 컨셉. 아하. 네, 약간 삐딱 컨셉. 이게 주시는 거니까. 어, 물 진짜 좋다. 아르헨티나 유니폼 입고 찍으셨네. 어, 맞아요. 와, 이거 되게 아니, 안 그래도 예. 남자 친구들은 이걸 보고 뭐 너 예쁘게 나왔다 이게 아니라 맞아. 너 유니폼 잘 어울리더라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어. 그쪽은 네. 예. 생각도 못했던. 그렇네. 부러워. 그러게 EP구나. 미니 앨범이군요. 예. 이렇게 씁니다. 두 분 마이크 테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 예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리이나입니다. 오늘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나가는 미국 언니 스타일이라고 댓글에. 그렇죠.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3대 단발좌 중 한 명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이거 죄송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아, 저랑 이게 참 엮이면 안 될 분들이 너무 엮여가지고 네. 괜히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요. 단발머리 관리 비법이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그냥 감아서 말리고 그냥 잘 말려야 돼. 말리고 모자도 벗고 다니고 두피를 잘 말려야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다. 아 두피를 말려. 기본적으로 두피열을 또 없애기 위해서는 잘 말려야 돼. 아 그래요. 다 유전이에요. 근데 참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씁쓸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죠. 예. 열심히 하시고. 네네. 네네. 자 이어서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주행의 신화가 아닌 정주행의 정석으로 돌아온 하이키가 베텐에 놀러 왔습니다. 뜨거워지자 이어서 국지성 호우까지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에 딱 맞는 힐링 띵곡 주인공들 하이키의 대형 강주들 리나 씨, 옐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하이키는 활동할 때마다 베텐에 또 오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오늘은 이렇게 리나 씨, 옐 씨 두 분 조합으로 오셨는데 네. 무슨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맞아. 망망즈입니다. 망망즈? 네 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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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예요? 뭐예요? 네. 약간 강아지. 인데 좀 다른 분들은 멍멍 멍멍 뭐 그런 게 많으니까 좀 특별하게 가보자 해서 왕왕 왕왕즈. 아 정말 어렵네요 MZ들은. 지금 성재형이랑 저랑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이구 야 왕. 아 저는 댕댕이 좋아해가지고 아, 그렇죠. 바로 알았어요. 아, 저도 멍멍미라는 예 멍멍미요? 본인이? 가만히 있을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넉살 본인이 멍멍미가 있다? 아니, 망망주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뭐 아는 채 좀 해봤어요. 아, 어디서 들었던 단어를? 예, 예, 아, 예, 예. 본인이 멍멍미가 있다는 적은 저도 너무 열받아가지고. 왜요? 멍멍을 써버리니까. 개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쵸. 예. 아, 이미 뭐 그 랩네임도 팻플로우. 그만하시죠. 팻플로우는 진짜 그만 좀 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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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나님은 2월에 프로듀스 1077 코너로 오셨고 옐님은 작년 6월에 넉 마피아에 와서 두 번째로 또 게임을 하게 되셨는데 작년에는 흔은광이죠? 네. 오, 죄송해요. 아, 깜짝 미치겠네. 코에 문제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뭐가 있나? 나 이렇게 알러지처럼 죄송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그러네. 아, 지난주부터 계속. 그렇죠. 2주째 지금 자작자작이라고 했는데. 왜 이래요? 아니 여기 뭐가 있나? 아, 알러지가 갑자기 없나? 아, 맥이 확 끊기네. 아니, 진짜 죄송해요. 이거 참을 수가 없어서 죄책이라. 아, 2주째 제가. 귀한 분 모시고 지금 무슨. 아 죄송합니다. 뭐 하십니까 이게. 아 이건 못 맞겠네요. 죄송해요. 시골께 먹는. 시골께 먹는. 시골께 지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때나 지져요. 대화하고 있는데. 아 뭐지? 아까부터 난리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재채기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사죄를 구할게요. 아 괜찮습니다. 네, 오늘따라 재채기 잡고 나올게요. 아까 좀 나갔다 들어오시면 오케이. 돈을 열고 라디오 하는데 시골께 먹몽미. 아 네네네. 네. 그리고 옐 씨는 너까지 마피아 때 오셨고 그리고 그때 서희 씨가 승리하셨는데. 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그때 한번 해봤으니까 오늘 약간 상금을 노리고. 아 네. 오늘 노리고 왔구나. 아, 그래요? 네, 노리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나님은 마피아 게임은 처음 하시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좀 잘하시나요? 마피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거짓말 진짜 잘하실 텐데. 기대하세요. 벌써부터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벌써부터 빌드업이 되네. 네. 우리나라 3대 단발좌 넉살 씨와 리나 씨 이렇게 만났습니다. 최양락 씨까지 하면 이제 3대가 딱 완성이 되는데. 아 이게 참. 헤어스타일 네. 근데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기분 네. 나쁘셨나 보다. 잘하셨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네.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해요. 예. 네. 네. 저는 이게 이렇게 길게 언급이 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너튜브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네네. 근데 진짜 실제로 만나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해서. 네. 제가.
근데 제가 지금 그 사진에 보는데 꼭 이 사진을 제 사진에 쓰셨어야 됐는지 잘 나온 사진도 있었을 텐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진을 쓰셨어요 제 사진 중에. 넉살 머리에 뭐 쓴 거예요? 모자에 모자 이게 되게 특이한. 뭐 햄버거 쓴 거예요? 햄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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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안 왔어요. 햄버거를 왜 써요 머리에? 아니 누가 머리에 햄버거를 머리, 씁니까? 머리에 빵 쓴 거 아니에요? 아니 빵 아니고 멋쟁이 모여졌는데 구매하지 않았어요. 골무가 아니라 골무라고 지금 뭐 얘기 나오는데. 아, 아무튼 잘하셨어요. 헤어를 바꾸셨군요. 네. 예. 아니, 원래 혼자 네. 단발자 이렇게 하면은 좀 네. 이어가 볼까 했는데 자꾸 이렇게 3대 단발자가 돼가지고 역살 최양 선생님은 12니까 양락이 형님부터 내려오는 와. 단발의 기운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진짜 그때부터 이악 물고 기르셨나봐요. 엄청 길러지셨네. 한 번도 안 자른 것 같은데 진짜 한 번도 아예 가듬지도 않으신 예. 것 같아요. 그냥 이악 물고 기르고 열심히 붙이고 왔습니다. 아 붙이고 오셨구나. 자 그리고 3대 단발자 자리를 노리는 뭐 다른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일단 한번 언급이 됐으니까 이걸로 만족하고 또 옆자리를 또 누가 채워주실지 사실 덕설 선배님께서 긴 머리를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넘지 않죠. 그래서 또 정도로. 누가 될지 아 그렇죠. 그 자리 딴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난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진짜 미안할 뿐이야. 아니. 야, 넉살이다, 넉살 이랬을 거야,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진짜. 넉살, 넉살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단발을 하고, 모자를 쓸 때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넉살 선배님 같을까? 겹칠까봐. 전혀 달라요. 사실 전혀 다르죠, 당연히. 너무 다른데. 하지만, 정말. 네. 이렇게 계속 저는 언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하지 마! 아, 진짜 아니에요. 넉살이래요. 얼마나 쓰렀을까. 자, 그리고 요즘 인기 최고로 급부상분인 중인 분이 예씨입니다. 건강미 뿜뿜하는 카리스마, 막내 갓기로 요즘 핫합니다. 야, 이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본인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뭐 이런. 야, 이거라네. 정말 무리한 질문이네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거죠? 네. 예. 이게 나오네. 아마, 컨셉을 좀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할 일을 좀 잘하고, 아 그럼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희 언니한테 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요즘에 갸루라서 그래. 갸루라서? 아 약간 까무잡잡한 느낌. 네, 좀 그런 캐릭터. 건강미. 네, 잘 맞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하와이 누나 같다고 하시는. 그렇지 그렇지. 미쿡 언니 스타일. 그러니까 네.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멋있어. 진짜 멋있어. 자 이번 활동 홍보를 이제 하셔야겠죠. 지난 6월에 미니 3집 타이틀곡 뜨거워지자로 활동 중인데 어떤 곡입니까? 네, 뜨거워지자는 우리 애매하고 미지근하게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나로 밀고 가자라는 이런 화끈한 노래고요. 조금 평소에는 좀 맑고 청량하고 위로주고 그런 이미지로 이제 하이키를 끌어왔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보다 조금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뜨거워지자? 네. 네. 그 뜨거워지자 이어서 이제 국지성 호우도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네. 이게 장마철 지금 띵곡입니다. 맞아요. 국지성 호우는 어떤 곡입니까? 국지성 호우도 이렇게 뭔가 지치고 힘든 날에도 이제 비가 그치고 다 단단해질 거다라는 그런 너무 좋은 노래인데 네네. 이게 제목 자체가 국지성 호우예요. 얼마 전 엊그저께도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국지성 호우가 왔다 해가지고 예 뉴스 검색하시면서 하이키 노래도 검색하시고 한 번씩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멘트가 그냥 청산 뉴스네. 쫄쫄쫄쫄 그렇게 그냥 그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이유식을 드리고 5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50초 아닐까요 형님? 5초는 좀 너무 짧은데 50초 안에 50초 소개하면 예, 5초라고 하시길래 예. 저도 빨리 하다 보니까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립니다. 네,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이유식을 3, 2, 1 리이나 본명 이승현 2001년 생 초등학생 때 정규회장 중학생 때 정규 1등을 하며 아나운서 선생님 승무원을 꿈꾸도 공부하는 몸소생 출신 우연히 캐스팅을 받고 오디션을 본 뒤 연습생을 거쳐 아이돌이 됐고 연습 시점 프로듀서 48회 출연해 스나 불량 없이 편지 그러다가 2022년 하이키로 데뷔 2023년 건물 사이 피어난 장면을 역주행하면서 단발자로 인기 급부상 그러나 지금 3대 단발자에 벗어났고요. 하얀 피부 때문에 별명 백설기 백설기처럼 심플한 걸 좋아하고 알파카 닮은 걸로 알파카 인증 플러팅 스킬 모여서 빵을 좋아하는 빵속의 일부러 능력자임을 꾸준히 하는 일은 독서와 일기 쓰기 집안 내력으로 순수적인 있고 버킷리스트 라디오 DJ 이야기 연기 전공자로 연기도를 꿈꾸고 있고 좌우명은 저기압일 땐 고기압입니다. 고기 앞으로입니다. 다음은 예를 본명 2004년생 고향은 경남
장원, 장원, 초등학생 때 안무를 꿈꾸고 현대무용을 전공, 전국 무용경연대회 대상 출신의 춤재능러, 2019년 제이아비 연습 공채 15기 오디션을 1등으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2020년 회사를 옮겨 하이키로 데뷔, 키는 170으로 팀내 최장신이고 현역 걸그룹 중에서 최장신, 오늘 온오프가 확실한 멤버로 무대에선 카리스마 넘치고 무대 내려오면 대형 댕댕이가 되는 하이키의 막내 활보가 시끄러운 성격과는 달리 완벽한 집순이로 지부터에는 예일과 사라고요. 진짜 매면 가장 많이 싸울 것 같은 멤버 1위를 예일 쪽이 역시 라디오 DJ의 꿈을 가지고 있고 사투리 쓸 때 진짜 기어지는 황금 막냉입니다. 와! 진짜 대박! 54초. 황금 막냉이는 뭐야? 막내. 예, 그냥 예. 막냉, 아 막냉이 귀여워서 내용이네. 냉냉이, 냉냉이. 야, 사실 지금 뭐 54초기 때문에 네. 어머님께는 커피 오늘도 못 드리고요. 아, 제가 보니까 그냥 끊었대요, 어머니가. 50초는 힘들어. 예. 그리고 옐가사리. 옐가사. 아까 뭐라고 읽은 거예요? 얘 어디야? 어디? 예? 옐... 집에 붙어서는 옐가사리. 옐가사리. 예. 옐가사라고요. 아, 옐가사라고요. 옐가사리. 그냥 옐가사예요. 뜻으로 그냥 막 그냥 단어만 읽어보는 얘기야. 몰라, 진짜 몰라. 나 처음 들어봤어, 모든 것을. 옐가사리 맞지 않아요? 옐가사리. 옐가사리를 옐가사리. 근데, 아, 근데 아까 뭐 이상하게 읽었어요. 옐가사고요. 옐가사라고요. 아~ 예. 옐가사라고요. 저는 그거 저는 저 약간 아우 이거 어렵네요. 예. 옐가사. 옐가사리가 맞죠? 옐가사리. 네, 네. 예. 죄송합니다. 너무 저 생소한 단어들이 예. 많아서. 창원의 딸 옐가사리. 예. 그리고 아까 뭐죠? 그 리이나님 저기압일 때 고기로. 고기압. 왜 이게 왜? 저기압일 때 고기 앞으로 예. 뭔가 이게 그 맞는 거죠 라임이. 예, 예. 저기압일 때 고기로. 저기압일 때 고기로.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맞는 말 맞는 말. 저기압일 때 고기 앞으로. 두 분의 어린 시절 과거가 화려합니다. 리이나 씨는 공부로 전교 1등, 전교 회장. 대박. 옐 씨는 전국 무용 경연대회 대상. 대박. 출신. 와. 이거 천재 그룹입니다. 천재 그룹. 아니 어떻게 아이돌로 전향하시게 됐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돌이라는 꿈을 가지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어릴 때부터. 네. 야. 그 리이나님은 아나운서, 승무원 이런 쪽도 좀 꿈꾸셨나요? 네. 그런 일을 너무 좋아해요. 외국어도 좋아하고 그걸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직업도 엄청 꿈꿨었는데 또 내 안에 이 연예인이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또 있었죠. 근데 이제 막 캐스팅을 어떻게 너무 감사하게 막 받아가지고 그렇게 연습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말씀도 똑 부러지시고 아나운서 아나운서 느낌이 있어. 뉴스에서도 딱 맞을 것 같아요. 맞아. 예. 감사합니다. 아, 말을 어쩐지 너무 잘하더라. 모델 쪽으로는 혹시 생각해본 적 없으십니까 두 분? 모델. 근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커가지고. 근데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먹는 거 포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좀 많이 드세요? 워낙 좋아해요, 맛있는 거. 그래도 맛집 저장을 엄청나게 하고 지금 요즘엔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많이 못 다니는데 연습생하고 막 이럴 때는 진짜 그 친구들이랑 여기 가보자 오늘은 여기 가보자 하면서 엄청 많이 댕겼었어요. 또 맛집 하면 또 성재 형이 완전 깨고 있거든요. 예, 저 성재 로드가 있죠. 근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맛집이란 얘기만 했는데 잘 어울려요. 그럴 것 같아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거. 뭔가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지름길이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리고요. 아, 성재 픽이면은 뭐 무조건이죠. 그럼요. 네. 예. 자, 저 모델 쪽은 옐님은 진짜 혹시 제의 받으시나요? 그러게. 모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모델은 의외네. 그리고 약간 저는 한 곳만 파자 주의라서 무용만 진짜 현대 무용만 한 몇 년을 계속 하다가 오디션 보고 이제 공채 1등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와. 1등 대박이다. 현대무용은 진짜 몸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장난 아니던데. 그렇죠. 무용도. 지금 아이돌로서 하는 거랑 그 좀 다르죠 이게. 네. 난이도가. 네. 완전 그냥 그때는 엄청 진짜 한여름에 네. 에어컨도 안 틀고 아우. 그냥 그 뜨거운 찜질방 같은 곳에서 계속 한 3시간을 레슨 듣고 에어컨은 일부러? 네, 일부러. 왜? 이제 체중도 그렇고 이제 체력도 그것도 훈련이구나. 네. 아. 우와. 맞아요. 그거 천식도 있어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 진짜 힘들겠다. 이거 에어컨 약간 고문 아니야, 거의? 그냥 완전히 찜통에다가 재벌 받은 거 아니에요? 거의. 와, 진짜 힘드셨겠는데. 아, 그렇구나. 대단하네요. 네. 사실 하이키 건사피장부터 지금까지 큰 사랑을 쭉 받고 있는데
가족들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리나님 여동생이 네, 네. 맞아요. 여동생이 한 살 차이 나는 연년생 여동생이 네.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대본을 보고 생각이 났던 게 어저께 뭐 갑자기 동생이 단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3대 단발자. 내가 3대 단발자 맞다, 되겠다. 맞다. 아 그러네. 내가 긴 머리를 해가지고 지금 3대 단발자를 노리는 거네. 인자리가 공석이 생겨가지고 고생분께서. 어쩐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나 단발하면 어떨까 해가 하면서 이제 너 그럼 내가 단발한 걸 봐라. 뭐 비슷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하는데 네. 그 톡방에 그거 해시태그 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리이나 해서 띡 이러면서 제 사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연예인이네? 역시 형제는 확실하네. 확실히 딱 그렇게 연예인인데 진짜 웃기네. 리동생 그죠? 예. 리동생. 아하. 그래서 단발하셨어요? 동생분은? 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하. 지금. 아, 하실 거예요. 안 하시는 3대 단발자 이런 걸로 묶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또 죄송한 일이 되면 천진에 죄송한 일이 언니가 간신히 탈출했는데. 예. 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요? 예, 동생한테. 약간 내 사진 보고 마음에 들면 해라.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아하. 그리고 예일 씨는 남동생 2007년생이시네요. 네. 고등학생이네요 그러면. 네. 와 반응이 어떤가요 진짜 누나가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는. 슈퍼스타. 한동안 건사피장 때는 막 학교에서 노래 나오면은 영상 찍어서 보내고 그러다가 원래 그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잠잠해요. 연락을 잘 안 하게 역시 이것이 형제야. 네. 무조건이야. 네. 원래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장난 아닙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네. 요즘도 안 해요. 네, 요즘도 가끔 뭐 소소하게 이런 음악 나오고 뭐 하는 거 나오면 네. 쇼케이스 때도 연락을 안 하긴 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이것이 예, 맞습니다. 아, 무조건이야. 예. 그렇죠. 입금을 잘 안 해주는구나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용돈 혹시 잘 안 주나요? 아니에요. 저 진짜 열심히 주는데 와, 그런데도? 전에는 안 받더라고요. 왜? 모르겠어요. 용돈을 주는데 안 받는다고? 네, 줬는데 보냈거든요. 근데 안 받는다고. 아니 동생도 멋지네. 그러면 내가 받을게. 저도 줄 좀 서도 되겠어요. 네. 보냈는데 안 받는 거 대박인데? 뭐지? 아 이게 다시 제가 받기 했어요. 아 그 페이 입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니까 안 받을 수도 있구나. 대박. 동생이 멋진데. 동생에도 되냐고 하신 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줄 쓰세요. 여기 40대들 계실 텐데. 일단 리나님이 1등이야. 근데 동생 멋있네요. 멋있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집순이신가요? 예리님. 저는 항상 집순이인 것 같아요.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언니들이 나가서 영화 보자고 막 해도 네. 아 그래요? 집이 제일 편해요? 아, 진짜? 근데 딱 이 반응이에요. 어떻게 우리 뭐 할래? 뭐 할래? 아무튼 몸이 이렇게 점점 뒤로 가요.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집에서 뭐 하세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드라마 보고 누워있고 아니면 누워야지. 마사지하고 마사지하고. 네. 옐가살이라는 말이 너무 딱 맞는 게 제가 바로 옆방이에요 방이. 네네네. 근데 이게 지나가면 자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침대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철사 붙어 있어요. 맞아요. 붙어 있어요. 딱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누워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사람들 많죠, 근데. 그렇죠, 그 최고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밖에서 너무 에너제틱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필요한 사람들이 맞아요. 있어요. 나도 제일 좋아요. 예문을 보라고 오고 있고. 예. 예문을 보요. 예문을 보. 아 그러면 뭐 OTT 같은 걸 많이 보시겠네요. 네. 드라마 보세요, 영화 보세요, 뭐 어떻게 예능 보세요. 저는 좀 더 드라마파인 것 같아요. 드라마. 네. 요새는 추천해 줄 거 있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오 나의 귀신님. 오나이 귀신 예전 거 아닙니까? 네. 되게 옛날 건데? 또 그걸 시작했어? 자, 그걸 다시 봐요. 다시 보기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어제만 해도 다른 거 보고 있었는데. 뭐 보셨어요? 뭐고? 그거 선우이 선배님 나오는 거. 맞아요. 선우이 배우님. 에이트쇼? 아니요. 그... 히어로. 히어로는 아니거든요. 이제 거의 다 봐가지고. 진짜 다 보셔가지고 막 다시 보기 하고 그러셔야 되는구나. 이제 다른 걸로 넘어왔어요. 진짜다. 진짜. 그래 드라마 보는 분들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드라마는 끝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 세계는 정말 끝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두둥 소리 날 때. 있어요. 무지개가 확 퍼질 그렇지, 때. 그렇지 그렇지. 예. 리나님은 연기자 꿈을 또 품고 계신데. 네. 조만간 이제 예일 씨가 이제 드라마로 보실 수도 있어요. 계속 돌려보기.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좀 해보고 싶으십니까? 해보고 싶은 역할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전지현 선배님 도둑들 막 이런 역할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김지원 선배님 썸마이웨이 했던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있네 또 그렇게 예. 요구하는 네, 딱딱 바가. 있습니다. 예. 또 부러지게 딱 하는 어 단발을 해야 된다 이러면 하실 겁니까? 아, 역할이? 다 해야죠 해야죠. 아, 한다? 해야죠. 질문이 조금 넉살력이다. 넉살 그런 역이 어디 있어? 단발하고 랩해야 돼요. 할 거예요? 그런 역사 그런 역할이 어디 있어? 할 거예요? 그건 조금 고민. 그거 하면 무조건 3대 단발자로 영원히 박제거든요. 그런 그거, 역할이 어디 있어? 그거 하면 다른 역할 못할 것 같아요. 그거 했는데 상대 배우가 막 최고의 막 김수현 배우. 아, 넉살 역할은 진짜. 아니 이게 아니 여잔데 단발하고 모자 쓰고 랩을 해야 돼요. 혹시 그냥 제가 그냥 하면 안 돼요? 꼭 다른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거를? 그래요. 요상한 야 신기한 아, 역할이네. 그렇군요. 네. 어 근데 연기 잘하실 것 같아요. 어 맞아. 네. 아 제주꾼이야. 자 그리고 두 분 해보고 싶은 게 라디오 DJ라는 얘기가 어제 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10시를 노리고 있다. 아! 예. 저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거 넉살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아, 난 됐다니까 난 됐다니까 다른 단발 다른 단발자에게 물려줘야 됐다고 몇 번 말해. 당장 줘! 아니 근데 진짜로 왜냐면 자리를 많이 비워서 네네. 베타 DJ를 많이 저희가 하거든요. 베타는. 컬투쇼에서 얘기하셨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오. 왜 하필 10시입니까? 아 뭔가 10시 시간대가 제일 딱 좋을 것 같아요. 12시에 그럼 끝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집에 가고 또 밤에 라디오를 하는 게 저는 더 뭔가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감성적이고. 네. 어, 그렇죠. 12시면은 사실 그렇게 힘든 시간 아니고 집에 가서. 그렇죠. 2시에 끝나면 좀 힘들어요. 아, 그거 너무 늦지. 그거 너무 늦어. 그렇죠. 아, 이 꿀보직을 알아버리셨네. 아, 근데 저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기도 해요. 아, 이거 예일 그렇죠. 씨도 네. 혹시 10시 쪽을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아직 좀 애기니까 10시는 자야 되거든요. 아하. 네. 어이, 그렇게 일찍 주무세요? 아 진짜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진짜 약간 약간 그 날마다 다르긴 한데 진짜 어떤 날은 9시에 자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그 마사지 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네. 약간 좀 근데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왔다 갔다 해요. 아, 드라마 보면서 이제 편안한 자세로 있으면 잠이 오죠. 그래서 일찍 잘 때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맞아요. 보통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아 그래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전 한 9시? 9시요? 네. 기상시간이? 네. 그게 아, 뭐가 일찍 일찍 일어나는 거 같은데. 오전 9시면은 오전 9시면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닌가요? 정상적인 지각 아니에요? 아니 맞아 맞아 적당하지 뭐. 근데 일찍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7시 그러면 너 12시간 자는 거야. 그러네. 9시에 자면 9시 아닌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9시 10시쯤 일어나면 운동을 갔다 와 있어요. 아 맞아요. 운동도 하고 그러면 일, 한 7, 8시에 일어나가지고서는 갔다 오고 아 예, 그럼 일찍이지. 와. 엄청 부지런하네. 어. 근데 약간 그 드라마 보시면서 들쭉날쭉하게 주무셔도 이제 몸 관리는 확실하게 하실 수 있죠. 운동은 해야죠. 해야죠. 아, 운동은 해야죠. 해야지. 오늘도 그렇죠. 하고 왔어요. 아우 대단하다. 그러면 그 DJ는 몇 시쯤 아침에 하시죠 그냥? 네 그게 네. 낫겠죠. 오전에 활기차게 하시고. 10시쯤? 오전 10시. 너 자꾸 하다. 오전 10시. 묘하네. 10시면 뭐죠? 자꾸 리텐 일텐이 떠오르네요. 오전 10시. 아, 묘하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리이나 씨 좌우명이 고기압으로 저기압일 땐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저희가 무슨 백문백담 막 이런 걸 하다가 좌우명을 써야 되는데 그 딱 생각나는 게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걸 적었었는데 좌우명 실제로 그 고기가 필요한 날이 있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있어 있어 단백질이 뭔가 몸이 원하는 걸 먹고 싶어 하니까 예. 그런 날이 있어서 뭔가 나한테 잘 맞는 말이다 하고 적었었어요. 아,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 일단 손입니까 돼지입니까? 전 돼지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고기를 좋아하시는. 저도 만약에 하나만 정해서 평생 먹어야 된다면 돼지. 손은 물려 조금. 오 맞아요. 네, 맛있지만 살짝.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딱 돼지를 또 고르시더라고요 보면은. 네. 아우 성재형이 자꾸 돼지 돼지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제가 동국을 너무 얘기했나요? 아, 예. 예. 지금 뭐 난리 났어요 댓글 창고에. 예. 배성재 우승은 뭐야? 배성재 우승이 뭐야 갑자기? 예일 씨는 소울푸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저도 고기도 좋아하는데 저는 좀 더 연어? 연어? 아, 네. 아 약간 그렇지. 건강한 연어파도 많죠. 네. 네. 생선 쪽이시구나. 네, 네 생선 쪽. 아, 연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리도 해서 드세요? 아니면 약간 잘 사 먹죠. 사서 연어 요리까지 할 정도면 네, 아, 연어 구워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아, 맞아요. 잘 나와가지고 네. 맛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피아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야, 가보자 가보자. 오늘의 진짜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 4인 마피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이 잘 가리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분 밝혀야 되니까 잘 숨겨놔주세요. 네. 우와 떨린다 이거. 끝났습니다. 연기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떨린다고 했지만 전혀 떨고 있지 않아요. 네. 내면이 보이네. 분명 잘해. 내면 안 내면. 근데 너무 어려웠어 그때. 그래요? 네. 저 몇 년째 왔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마피아 게임 한 지 100만 년 된 거 진짜 오래됐어. 그치? 아, 멤버들끼리 안 하나요? 네 명이라 이렇게 애매하네. 네 명은 애매하지. 저희가 오늘 그 4인 마피아 게임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할게요. 자, 1차 제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제목 때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의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그쵸, 멤버가 4명이라면은 조금, 예. 네. 하기가 어렵네. 아. 이거 펼쳐봐도 돼요? 예. 아, 네. 같이 보시죠. 일단 네. 펼쳐보시고, 그 마피아에게는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으니까, 그쵸. 그, 잘 외우세요. 나중에 다시 펼쳐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잘 외우시고. 주제 토크, 공통 주제는 저희가 또 써드릴 테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마피아만 단어를 잘 외우세요. 자. 어우, 주제가 기네. 내가 방송인 연예인이 안 됐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내가 연예인 방송인이 아니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가 이제 공통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확인하셨죠? 네. 네, 네. 단어 잘 외우셨죠? 아, 너무 공격적이네. 왜 그러실까? 굉장히 어두우시길래 아연 씨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걸 바로 그렇게 헐. 넉살인가 보네. 말이 맞네. 저 아니에요. 아니요? 저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격적으로 시작. 아 그냥 한번 찔러봤어요. 자 그럼 2부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게임해 보겠습니다. DJ가 왜 저래 같이 아니 DJ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DJ가 왜 말 안 하냐 그러고.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뜨거워지자에 이어서 국지성 호우까지 발표하는 곡마다 하이키 장르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 하이키의 리이나 씨, 옐 씨 그리고 대한민국 양대 단발좌 넉살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리이나 씨 탈퇴하셨어요. 네. 양대다. 다행입니다. 네. 나중에 심심할 때 한 번씩 놀러 갈게. 안 하실 거면서 안 할 것 같은데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느낌이 리나님은. 예. 자 그러면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느낌 어떠세요? 예 씨 너무 그 대본만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시선 처리가 너무 그 좀... 눈을 깔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정말 이상한데? 아니요 진짜 진짜로 이게 아니, 뭐야?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아까 딱 2부 시작하기 전에 넉살 선배님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약간 왜? 뭔가 그 단어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아니 저는 이 시간 되면 집에 가고 싶어갖고 아 언제 집에 가나 얘기하네. 약간 그런 고민 때문에 한숨을 쉰 게 아닌가. 넉살 한숨 쉬었네. 좀 쉴 수도 있지 뭐 그게 방송 중에 재채기하고 한숨 쉬고 한숨하고 예? 이거 화장실이에요? 아니 화장실이지? 화장실 다녀. 네. 아니 재채기 한번 했다고. 자 그러면 일단 방송인 연예인이 안 됐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시범을 한번 넉살 씨가 먼저 해주시죠. 저요? 작가가 원래 꿈이었으니까 작가를 노력하지 않았을까. 글 쓰는 걸 어렸을 때 좋아해가지고. 시요 아니면 시 쪽이었어요. 시를 써. 근데 뭐 수필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그런 문학도를 꿈꿨기 때문에. 시인 넉살. 그렇죠. 예. 그러면 시인으로서 맵네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시인인데 꼭 시인인데 AKA가 필요합니까? 필명. 아니 시인인데 꼭 이준영으로 했을 거예요? 제 본명 이준영이니까 그 이준영으로 했겠죠. 약간 노잼인데. 뭐 아니 왜 시인 넉살이면 꼭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명 뭐 있어야 되는데. 아, 필명. 필명은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랩을 하면서 넉살 이름을 지었는데 그거로는 뭐 작가 이름으로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냥 제 이름으로 뭐라도 할까요 그냥? 아 시인 꿈꿨다. 그러면 뭐 외우는 시라도 하나 해주세요. 외우는 시? 네.
있으세요? 시인이니까 한번 없는데 네. 시인을 꿈꿨다면서 시인 시도 하나 안 외우나요? 근데 이제는 읽은 지가 좀 많이 오래돼서 지금도 책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아 근데 요새 많이 못 봐요. 지금 한 권을 거의 몇 달째 읽고 있어요. 아, 그래도 네. 계속 읽고 계시는 무슨 거죠? 책이요? 지금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그 무슨 보이지 않는 벽이었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작년 신작 아닌가? 작년인가요 벌써? 저는 뭐 저 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의 뭐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참 되고 읽으려고 합니다. 예.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 시집은 안 읽으세요? 시집은 집에 많아요. 읽을 게 지금 계속 멈춰 있어요. 예. 국내에 요즘에 멋진 또 작가님들이 많아서 선물 받은 것도 많고. 근데 잘은 몰라요. 안 읽은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음악을 안 했으면 예. 그때 왜냐면 제가 또 대학을 그쪽으로 도전을 했었거든요. 문창과를. 예. 그래서 뭐 면접에서 막 이렇게 즉석에서 시도 만들고 막 그랬었죠. 오~ 예. 오~ 즉석시? 즉석시? 네, 즉석. 오. 그럼 두 분을 보면서 즉석시. 아, 가. 예. 여기 어렵다. 어? 즉석시? 예. 아, 근데 그때 뭐 그런 걸 했었어요. 지금 뭐 그때 했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 뭐 상황을 좀 글로 이렇게 좀 표현해 달라. 그래서 아, 지금 저는 뭐 토마토 같습니다. 뭐 갑자기 왜 토마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개콘 아니에요? 뜬금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임팩트가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토마토 무슨 말이야? 그래서 아 숨기고 싶지만 지금 마음속까지 너무 빨개져서 저의 긴장된 게 붉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러긴 했었는데. 오 이거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시험 때 그건 수박 아닙니까? 떨어졌어요. 그게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다 면접까지는 됐는데 실기는 됐고. 지시오 토마토죠? 아니야, 토마토 진짜. 이거 진짜야, 진짜. 이것도 진짜야. 이런 게 지시오로 나와요. 지시오 지시오로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거짓말. 너무 거짓말. 아니야, 아니야. 토마토 맞아. 토마토 아니야. 쪽지 폈는데 토마토가 있으니까. 토마토 아니야. 그래도 아니 토마토 진짜예요. 말도 안 되네요. 진짜예요. 시인을 꿈꿨습니다. 진짜예요. 무슨 단어도 갖다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입니다. 제가 토마토 넉살은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그거밖에 안 해봤죠? 아니 그러면 제가 이걸 열면 여기 토마토가 써 있다는 소리 지금? 그렇죠. 아 이따가 보세요. 토하고 마시고 토했죠. 보여드릴게요. 토하고 많이 그랬죠. 와 진짜 저거 열어보고 싶다. 노노노노. 근데 저는 문창과를 한 20살, 21살 때 두 번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예대 문창과. 수능을 안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기는 다 붙었는데 꼭 면접에서 다 떨어졌어요. 예. 면접에서? 예리 7번까지 갔는데. 머리 때문에? 이거 토마토 했다니까. 아, 토마토 해가지고? 첫 번째 7번, 다음에는 예비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음악 기능을 해볼까? 아니, 근데 그 원래. 면접을 한다는 거 사실 실기인데 그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즉석시 삼행시 해보게 이래가지고 아니 삼행시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에요? 상황을 표현해라 원래 꽁트를 써냐 시를 써냐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시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는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 토마토 임팩트 있는데 생각보다 아, 근데 너무 멋있어요? 아 괜찮아요? 방금 씨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합격 와, 옐 씨가 마음에 들었으면 괜찮네. 교수님들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저 자식 뭐야?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웃긴 했는데, 그때 떨어졌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너무 거짓말 같은데.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만취하고 가가지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요. 이랬던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작가가 될 뻔 했으나, 근데 오히려 저 잘 됐죠, 뭐. 그래서, 예. 그 만약에 제가 문학도가 됐으면, 하, 글로는 성공을 못 했을 것 같긴 해요. 예리 착한 애라고 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아까 여기 그 읽다가 그 제목 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네. 그게 투팍의 시집 원래 이름이 콘크리트에서 피어난 장미. 알아요. 네. 네. 그거가 예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해로 그렇죠. 맞아요. 그거 보면서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도 났다는 말씀을 드리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좋았고요. 리나님. 네. 예.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아나운서, 스튜어디스 뭔가 이런 직업들을 계속 꿈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면서 뭐가 되고 싶냐 이런 걸 적었어야 됐는데 그때 딱 정확히 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방송국 관련직 이러고 적었던 게 관련직? 일단 연예인 일단은 네. 뭐 PD, 작가, 뭐 아나운서 뭐든 뭐 전 이 방송국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관련직 이러고서는 찍어놓은 폴라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아우 약간 이쪽이 완전히 타고난. 근데 진짜 톤이 운명이네요. 너무 안정적이라고 그래 왔는데 흔들림이 없어 진짜로. 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승무원 되셨으면 어떠셨을까요?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외국 이렇게 다니고 막 너무 여행 다니고 막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엄청 외국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행을 근데 지금 활동하느라 거의 못 다니시겠네요. 맞아요. 지금 거의 못 다니는데 네. 그래도 요즘 저는 그 지구마블을 진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 프로그램을? 네. 여행. 막 브이로그도 네. 엄청 많이 보고. 대리만족으로. 네. 진짜 대리만족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일본어 능력자시라고 아까 보니까. 맞아요. 제가 또 오늘 관심도 많기도 많은데, 그 연습생을 하면서 일본어를 가르쳐 줬어요, 회사에서. 근데 또 재미 붙여가지고 엄청 열심히 배웠더니 또 너무 감사하게도 약간 어디 가서 진짜 살다 왔냐 소리 들을 정도로 그래요? 좀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좀 길게. 약간 문장 정도. 왜냐면 유창하시다니까. 今 라디오 ご覧になっている皆さん 本当に 久しぶりに来たんですけど 面白く 楽しんでください? 진짜다 진짜. 진짜다. 지금 라디오 네. 보고 계신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발적 아닙니다. 아 그런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바뀌고 싶지 네. 않습니다. 단발 부담해. 아 근데 언어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똑똑하네 사람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송 관련직 아니면 승무원을 하셨을 수도 있고 네. 이엘 씨 한번 그러면 네. 저도 아까 말했듯이 좀 무용을 잘했었기 때문에 안무가 네 안무가도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그 칠판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도 뭔지 알죠? 나 진짜 어렸을 때 그 뭐지 알림장에 도장 찍어주는 게 너무 탐이 나가지고 맞아 그런 게 그래서 있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막 칠판에 이렇게 막 쓰고 막 네. 막 하는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다니실 때 분필로 해요? 네 분필. 아직도 그건 똑같구나. 아직도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지금 살짝 왜냐면 완전 화이트보드로 막 바뀌었을 거 같기도 하고. 맞아요 졸업할 때쯤에 바뀌었어요. 아 진짜로.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동생은 그 컴퓨터로 수업하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요즘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진짜 다르네요. 한 반에 몇 명이셨어요? 저희는 32명? 그 정도? 32명? 꽤 많은데? 넉살 몇 명이었어요? 40명. 40명. 너무 많을 때. 저희 60명. 60명인데 반도 막 14반까지 있고. 야간 있었죠, 형님, 야간. 야간, 초등학교 때는 있었어요. 저도 누나가 야간이 있었어요, 그 다닐 땐. 예. 맞아요. 옛날엔 사람이 넘쳐났어요. 예. 요즘은 부족하죠. 예. 그렇죠. 그래요. 괜한 얘기 했네요. 60명. 그치. 선생님이나 네. 안무가가 되고 싶으셨다. 잘 어울린다. 선생님이 근데 되게 좀 의외긴 한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도 친구들이 그 분필 칠판에 쓰는 것 때문에 선생님 막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 멋있어 보이니까. 맞아. 멋있어 보여요. 맞아. 쓰고 딱 부러뜨려가지고 학생들 던지고. 싹 피하면서. 방금 뭐예요? 웨이브는 매너스. 부드럽게 피해야 돼요. 이게. 부드럽게 피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무슨 과목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저는 국어. 아니요 과학? 과학. 네 과학도 좋아했어요. 이야 진짜 이게 선생님이 된다는 게 나중에 그 거기 앞에 서 보면은 진짜 아예 네, 다르더라고요. 진짜 많이 맞았는데. 진짜요? 네, 저희 때는 정말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재떨이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막 그냥 교실에서 예 피셨어요. 제가 저희 때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옛날이라. 예. 그래서, 사실 나이를 몰라서 가늠이 안 가요. 엄청 보기에는 중요해요.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 그래도. 진짜요? 예. 그래서 전 더 옛날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 아직도 충격적인 게 선생님이 머리에다가 연기를 뿜으면 이렇게 연기가 머릿속에서 연기가 샥 나고 막. 그렇게 해서 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공감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만약에 뭐 아나운서가 안 됐으면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것 같고 지금도 사실 평범하게 느끼고 있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좀 특별한 게 그 영화관을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다 멀티플렉스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딱 이름을 건 영화관이나 극장. 그래서 공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내가 원할 때 거기서 이제 볼 수 있고. 배성재 영화관? 예. 음식 막 나오고. 음식이 꼭 그쵸. 예. 네. 시내관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 시내 무슨 어. 셰프관 있잖아요. 어, 어. 그런 걸 앞서갔습니다. 저 옛날부터. 왜? 우와. 왜냐면 그, 뭐 영화 보면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먹는 게 왜 안 나오고 팝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네. 근데 지금 소규모 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 그렇죠. 명동에도 작은 게 좀 없어졌죠?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요즘. 네.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꿈이 있어가지고, 극장 주인도 되고 싶다. 왠지 좀 차도 좋아하니까, 자동차 영화관 같은 딱이네. 아, 그게 옛날에 꽤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죠? 맞아. 자동차. 있긴 있어요, 그래도. 있나? 있긴 네. 있는데. 한두 군데 있는 네. 한번 그게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맞아요. 네. 옛날에는 자동차 영화관 가면은 그 시동 끄고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라디오...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봐야 됐었거든요. 아, 라디오는 틀어야 되는데 시동. 꺼야 되나? 네, 시동은 꺼야 돼요. 아, 뒤에 그 배기관에서 올라온다고 끄라고 그랬어요. 아~ 요즘은 규제를 안 하죠. 네. 돼지 부위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네, 돼지 그러니까 부위가 뭐야? 맥락이 없어요. 야, 진짜 이거는 근데 튜딩차에서 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돼지 부위가 웃기네 그냥. 자 그러면 범인 색출에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일 씨. 아, 저는 사실 조금 걸렸던 게 네네. 우리 리나 언니가 폴라로이드를 나도 어릴 써놨는데 어릴 때 찍으면 찍어서 이제 뭔가 아래다가 써놨다고 네, 장래희망을 썼다 이렇게 했는데 그 폴라로이드가 약간 아, 너무 저는 그거 안 나왔었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게 브랜드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마 그 제작진이 그걸 지시로 썼을 오, 일 없다. 예, 예. 진짜요? 아, 이게 이 브랜드 이름이구나. 그렇죠. 즉석사진기. 즉석사진. 폴땡로이드라고 해야 맞긴 한데, 그건 안 나온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 써놓긴 했는데. 길긴 해요, 그리고. 예. 지금까지 전 들으면서 이상한 게 토마토밖에 없었는데요? 그죠. 그리고 토마토를 그렇게 소화하진 않죠. 설마 그런가? 그냥 다짜고짜 그런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런가? 예. 근데 뭔가 영화관도 괜찮고 전 둘은 항상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맞아. 말에 이상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 들었던 얘기예요? 행동하든 선생님도 진짜 했어요? 네 뭔가 어제인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래요? 그럼 팝콘이 팝콘 팝콘이요? 영화관에서 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영화관? 팝콘은 되게 나올 법하거든요. 팝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뭐야 그게? 약간 너무 유치해 네. 탈화법이긴 한데 저는 아니거든요. 시민입니다 저는. 네. 너무 잘하셨다. 그 마피아님이 계시면. 그냥 극장 만들어서 팝콘은 썩기는 쉬운데 조금 형이랑 잘 어울리긴 하지만 저는 왜냐면 선생님을 처음에 의심했거든요. 칠판이 딱 적당한 거라. 아 칠판이다. 칠판. 근데 선생님 얘기를 했다니까 며칠 전에. 근데 엊그저께 딱 했어요. 자기는 칠판에다 빡 이거 하고 싶다고. 이거를 며칠 전에 얘기했으면 시계로 이렇게 탁 하는 거. 며칠 전에 얘기했으면 마지막에 딱 찍는 네, 마지막에 거. 며칠 전에 얘기했으면 이건 진짜거든. 그 둘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아 근데 토마토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거는 진짜 마피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시가 마음에 든다고요? 네. 아니 진짜 착하구나. 제 그 음악을 알고 제가 옛날에 작가나 이런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진짜 아는 얘기예요 이게 다. 네, 실제로. 그럼 영화관인데. 팝콘이 아니, 제일 의심스러워요 저는. 네. 팝콘 말고도 이상한 단어가 있었나?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같이 팔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자동차 얘기를. 영화관? 지금 또 코품했죠? 아니야, 한숨 좀 쉬었다, 한숨. 코로 아품했어. 아니야, 한품 안 했다니까. 근데 코 왜 이렇게 벌렁거렸어? 품이요? 아니, 손도 보시죠. 왜 이렇게 내 코에 관심이 아까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내 코만 좀 되는데. 이거는 코품이잖아요. 코가 좀 나오네요. 예, 코 좀 들이마셨어요. 아, 예. 진짜 코품. 코품. 코품쟁이. 피곤해요, 그래요. 예. 하품 안 했어요, 그리고. 아니, 내 코만 자꾸 보네, 저번 주부터. 아니 정면에서 자꾸 코품을 아니 코 눈은 개슴치를 지면서 코 그냥 숨 좀 쉬었어요 숨 좀 아 팝콘 아닌데 제가 의심스러워 보일만한 단어를 뱉긴 했네요. 네 그럴 너무 그럴싸하긴 한데 걸리는 게 사실 리이나님은 진짜 별로 없어서 맞아요. 저 그 일부러 그 써 있는 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네, 로이드 그 녀석 즉석 사진기 정도만 아니면 그럼 토마토네. 아, 토마토는 너무 자기적이에요. 아이 그 말 그 이제 보세요 한번 여기 토마토 써 있나? 네? 제가 이따 걸리면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아, 너무 이렇게 하셔서 아닌 거. 지시어를 그렇게 써한 사람이 어디 있어? 시인이 꿈이었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토마토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성의 없게 한 거죠 방송. 아, 노노노노노노. 아, 진짜. 뭐지? 저렇게 잡고 쪽지를 흔든다는 건 저기 써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팝콘이 팝콘. 저는 진짜 아니에요.
자동차 극장 막 이런 거. 자동차는 그런가? 본인이겠죠. 아 그래요? 네, 네. 자동차는 제가 했어요. 어. 네, 극장 얘기했길래. 리나님은 뭔가 단어가 없긴 했어요. 리나님은 아닌 것 그 범위 안에서만 나왔어요. 너무 없어. 그냥 제가 빨리 읽었던 내용만 하셨어요. 아, 그럼 자기 소개 내용만 진짜 깔끔하게. 아니 너무 저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봐 주셨지? 아 저희 뭐 거의 국정원급으로 네. 탈탈 털어요. 네. 네 이사검증 뭐 없는 얘기도 만드는 곳이에요. 네. 제가 한 얘기랑 상충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긴 했는데. 네네네. 어? 일본어 할 때 지시어를 소화한 게 아니냐? 얘기가 지금. 와. 그거 진짜 사상 그러면... 첫. 와. 단팥이 담에. 아까 뭐였죠? 담에? 담이 담이 왔다. 어, 그럼 완전 천재인데. 아리가토 고추장 마스가 뭐야? 아리가토 고추장 마스. 여기 단팥이 지시어. 단팥 담에. 단팥 좋다. 오 단팥. 단팥. 아 이거면 진짜 인정. 저 진짜 천재다. 이건 천재지. 어, 진짜로. 와. 일본어 잘한다는 걸 살짝 감추고 있다가 그 딱 드러나는 순간 오, 일본 한 마디만 해주세요 나오니까. 바로. 아, 단팥 담에요. 단팥. 단팥은 이제 담에요. 아. 이거면 진짜 대박인데. 리나님 누구 같으세요? 저 지금 너무 열심히 이렇게 토로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DJ님이요. 저요? 네. 저도 왠지 팝콘이 느낌이 원래, 있는데 원래 살려고 바둥거리거든요. 저는 예일님 아니면 성재형인데 어, 예일씨요? 저요? 왜냐면은 예일 아예 또 빼면 안 되니까 일단 예일씨는 아~ 근데 제 속옷법으로 리나님 절대 아닌 것 같고 느낌이 예일씨는 안무가랑 선생님이고 그 붙은 단어들이 딱히 없었는데 어디 중간에 꼈을 수도 있고 실판 분필은 심지어 최근에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팝콘으로 가야지 나는 팝콘인 것 같아요 오늘은 확실하게 어 아닌데 큰일이네 자 오늘 이제 저 일찍 퇴근하게 배성재 죽이고 갑시다 아닙니다 저 큰일 나요 화장실 얘기한 사람 누구죠? 화장실. 아, 저요? 네, 제가 있네요. 네, 제가 뭐, 여기가 화장실이라고. 아~ 한숨 쉬고 뭐 재채기 좀 아, 한다고. 죄송합니다. 전 아니네요. 어, 그렇게 해도 나올 수 있구나. 어? 그렇죠. 화장실은 이거 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죠. 마피 하면서? 예. 네. 어? 아까 화장실 가서 해요. 그래, 아니, 재채기랑 뭐 한숨 좀 쉰다고 갑자기 화장실을 왜 얘기를. 어? 아, 근데 그거는 좀 어거지네요. 아니, 재채기. 당황하신 거 너무 어. 그 생리현상을 여기서 그냥. 아니 재채기를 화장실에서 해야 됩니까? 아 잠깐만 정말 죄송하지만 스튜디오에서 너무 아, 죄송해요 생년사 네. 다 해결하니까 생년사를 다 해결한 앞뒤 맥락 빼고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뭐 여기서 다 하는 사람 같으니까 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너무 축약되지 않았습니까? 그,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얘기한 거죠 아 근데 제가 좀 오늘 그 잘못 풀고 있네요 게임을 저는 아닌데 어 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여기서 그 가면은 대혼란입니다 아 근데 저는 그 넉살 선배님이 중간에 뭐 머리에서 연기 난다고 어? 하셨는데 아 괜한 얘기 잿더리 연기가 잿더리 맞아 스브스에서 잿더리를 쓰겠습니까 제가 넉살보다 한 10년을 더 살았는데 잿더리를 교실에 들고 온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아예 데스크 책상에 있었어요 그냥 예. 교무실에 있을 순 있지만 아니 왜냐면 담임 선생님이 상주하거든요 초등학교 땐 아 말도 안 돼요 잿더리가 어떻게 나와요 선생님 제가 이름도 기억하는데 성함이라도 말씀드릴까요 아니 근데 걸그룹 두 분 모셨는데 잿더리가 말도 안 되죠 SBS에서 예, 잿더리는 아니야 안 되죠 전 정했습니다 저는 뭔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한번 해봐야 한번 죽여봐야 될 것 같다 누군데요 저요? 저를 아, 쳐다보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죽여버려야 될 것 같다고. 오늘은 여러 가지로 성재형의 아이템이 있는데 저렇게 안 하거든요. 마피아 걸리면. 엄청 눈구렁이처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저, 제가. 제가 이렇게 하수처럼 할 리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왠지. 아, 예일씨가 뭘 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옆에도 진짜 토마토고 막 진짜 마피아면은 진짜 속상할 것 같아. 맞아. 저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토마토면, 토마토는 너무 천박한 거고요. 예. 너무 급 떨어지는 마피아 한 거고요. 그 정도는 안 해요, 저도. 예. 예.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일까봐 지금 좀 걱정이에요. 예. 그럼 아예 모르겠거든요. 단팥은 아니에요. 단팥이면 진짜 대박이야, 진짜. 1차 제목 그러면 일단 소신 투표로 네. 해야죠 일단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 이 토마토는 진짜 추한 겁니다. 아, 토마토는 낫다는데 저. 네? 토마토는 아니에요.
자, 그럼 소식 투표로 가리키면서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넉살! 배성재! 배성재! 아무래도 팝콘이야. 아, 정말 억울하네요. 화장실 냄새가 난다고 지금. 억울하지만 제가 세 표 받았는데 저도 할 말도 없네요. 너무 좀 게임을 잘못 푼 것 같아서. 자, 저는! 근데 성재 형이 아니면 큰일인데. 아니야, 맞는 것 같아. 뭔가 죠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응? 응? 아... 이거 넉살 선배님이구만! 어? 어?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거 옐씨야, 그러면. 아, 저 진짜 아니에요. 아니요, 저 진짜, 저도 진짜, 진짜 아니에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좋은 일 있어요? 성재 형 죽자마자. 옐씨, 게임 끝난 거 아닌데. 이렇게... 아니요, 저 진짜 아니에요. 너야? 저 진짜 아니야! 어? 이렇게 되면 리이나 씨도. 뭐야? 아니, 저 진짜 아니에요. 그, 왜냐면, 어? 단어가 뭔가 특별히 그런 게 없었잖아요. 와, 너무 어렵다. 진짜? 이쯤에서 말씀드리면 그 단어를 소화하지 않으면 벌금이 1,000만 원입니다. 저번 주에도 한 분이 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랑 노예 계약 맺고 나갔어요. 나중에 100회 출연한다. 오, 좋은데요? 어, 오히려 좋아. 소속사가 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 둘 중에? 야, 이거 토마토는 너무 추한데.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서 긴 것 같기도 해요. 아닌 와, 너무 아직 절묘해서. 단어를 말을 안 했을 수도. 아, 아직은 이제는 해야, 이제는 끝 이제는 끝난 거 아니에요? 아, 1차 때 해야 돼요. 천만 원 내야겠다. 아, 단어를. 네. 그럼 이미 그럼 토마토네. 그러면 진짜 토마토 아니야? 아이, 그럼 토마토는... 토마토 말고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뭐가 있을까? 아, 근데 진짜 없는데 딱히. 그럼 토마토지 뭐. 문창과 문창과 일리도 없고. 문창과 아 여기다. 아 근데 난 느낌은 옐씨인데 단어를 진짜 뭐가 없네.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저도 옐씨 느낌이었는데 근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단어도 없고. 와 만약에 만약에 옐이면 진짜 완전 배신. 근데 저 진짜 아니에요. 정말 진짜 아니면 내가 바보. 진짜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칠판 나온 거 아니에요? 분필? 아,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엊그제, 엊그제 얘기했는데 단팥? 그거 아니면 단팥이에요. 단팥이가 근데 일본어로 단발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아 근데 누군지 기가 막히게 하네요 또 오늘. 야, 둘 이거,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야 이거 진짜 이랬는데 토마토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죠. 오늘 어떻게 집에 진짜 가려고? 진짜 아니죠. 아니 토마토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뭔가 그런 색다른 단어들을 이제 선배님께서 좀 오늘 많이 쓰신 것 같긴 해요. 저는 원래 어휘력이 좀 풍부한 편이에요. 아 느낌은 예신데 단서가 없어. 아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잘하시지? 면접인가 혹시? 면접 실기. 또 교수님. 어? 연기 교수? 머리 연기. 어, 난 연기 같지 왜 계속? 연기. 연기 저 사실 그 말을 진짜요? 제대로 못 알아들었거든요. 나 저도요. 못 알아들었어. 머리에서 연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거기에다가 뿜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눈에를 펴시고 네. 머리에 아~ 연기를 뿜으시고. 애기들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와 신기하다 이랬죠. 야, 여기서 두 분 중에 한 분이면 진짜 귀신급인 거고. 너무 잘해. 그럼 그냥 넉살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느낌상 예일 씨예요 그냥. 리이나님은 없고 어디에 슥 대화다 넣은 것 같은데. 뭘 들은 게 없는데. 왜, 뭐 들은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근데 진짜 단어가 너무 없는데? 이랬는데, 치맨, 도장, 도장. 도장? 도장 찍는 거 좋아한다고 아까. 아! 어, 근데 뭐? 그것도, 그 완전, 너무 갑자기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네. 그걸 갑자기 타고 들어오기 쉽지 않죠. 참 잘했어요, 그거잖아요. 그치, 그거는 사실. 그런 거. 등급. 등급 도장은 돼지들이 받는 거죠. 뭐야 갑자기 뭐예요? 그게? 아니 아까 채팅창 때문에 꼬였어요. 국어나 과학일 리도 없고. 국어나 과학. 에. 또 뭐 있을까? 진짜 어렵다. 자 그럼 2차 제목 가야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으로 갑니다. 와 진짜 이랬는데 진짜 리나 언니면은. 아 이랬는데 토마토면 진짜 오늘 집에 어떻게 가려고. 토마토는 대박이고. 차라리 토마토였으면 좋겠네요 그냥. 그게 더 웃길 것 같아. 차라리. 자 그러면
저는 느낌상은 예시라서 하나 둘 셋 외치면서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넉살 선생님 예일 씨 한 표 넉살 두 표 넉살이 정말 아니에요. 저 진짜 지목됐습니다. 예. 어 리나 씨 뭔가 묘한 표정을 약간 짓고 느낌이 계신데. 그 미소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가 지금 이렇게 셋이 시민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올바르게 지목하신 거네요.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넉살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와 이 음원들은 진짜 모르겠다. 너무 아, 어려워. 아 이 정도면 두 분 중에 한 분이면 같은 정말, 듯하고 정말 근데 언니도 진짜 뭔가 얘기를 한 게 없는 정말 잘해. 나 아닌데? 다시 보시면 안 돼요. 다시 보면 안 돼. 다시 보면 거의 그 사람이라고 저희 생각으로 이미 끝나긴 했지만. 아니, 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팬, 넉가지 마피아. 자, 오늘은 하이키의 리나 옐 씨와 함께 마피아 게임 네.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 억울한 죽임을 당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넉살이 지목됐는데. 네. 야, 이랬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면. 기가 막히죠. 차 한 대 타고 오셨죠. 네. 네. 한 분은 택시로 가셔야 돼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잘해. 아... 자, 넉살!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아, 대단하네. 어떻게 기가 막힌데? 저의 정체는요, 바로. 마피아다, 마피아다. 마피아입니다! 정답은 토마토! 진짜요? 와! 다른 신을 얘기했어요, 면접. 야. 네. 너무 이상해. 예라이 오늘은 아예 직진 작전으로 갔는데 여기에 또 서가주셔서 속으로 아 너무 재밌다 최고다 이러고 있었어. 토마토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배신감이. 토마토로 하진 않고 다른 식을 했어요 그때. 진짜 와 너무 추하다. 그때 제목은 곶감이었어요. 와 그것도 어렵다. 근데 내용이 조금 너무 좀 라디오에서 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라. 아 네. 야. 와 토마토. 토마토 진짜. 다 거짓말이었고 진짜 할게 뭐랄까 하다가. 와이프한테 오늘 토마토 주스를 갈아줬다고 할까? 이걸 하려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걸 그것도. 그래서 그냥 직진으로 가자. 그래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진짜 이상했거든요 토마토가. 그쵸? 근데 너무 열심히 막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대학 시험에도 만약에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안 되잖아. 아 나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야, 고마워요. 예. 제가 지원했는데 이렇게 순수한 분들을 속이고 기분 좋나요? 너무 좋아요. 나는 실패해도 어? 이게 먹힌다고? 오늘은 직진이구만 이러면서 그냥 도저히 생각이 안 났어요. 와 토마토 래퍼 와 진짜 대박. 아 잘 잡을 수 있었는데 진짜. 아 너무 좋다. 예일 씨는 오늘도 뒤통수 맞았네요. 그러니까요. 아~ 모르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어요. 나는 예일 씨가 너무 좋아요. 예, 저를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고. 진짜 예일 씨가 아, 너무 마음에 든단 말 한마디만 없었어도 그냥 터트려 버리는 건데. 와 좋. 와 정말 배신감에 침을 따르고 계시네요. 충격적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아 어떻게 두 분 오늘 게임 함께 하셔서 두 분이 그래도 날 잡아내네. 싹 다 속았는데. 와. 아 속았 아 그 나중엔 잡아냈구나.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다행히 치킨은 먹을 수 있구나. 예, 두 분은 너무 잘한다고. 어. 예. 근데 잡혔는데 왜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잡았는데도 힘들어하네. 저 진짜 토마토가 좋았어요. 나중에 또 가사에 꼭 이런 걸 할게요. 그러니까 어, 생각해보니까 예. 저희는 만지 끝까지 속은 것처럼 해버렸네. 그래요.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나오면은 바나나로 이제 다음 바나나? 네 씨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죠 뭐. 예. 저희 아기가 참 좋아요 바나나. 네. 네. 리나님 머리채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 저 진짜 머리가 조금. 아 진짜 아예.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네 3대 단발자로서 넉살 선배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니 눈이 막 이글이글해. 이 자식.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예. 진짜. 아 그래요. 진짜 두 분이 합심해서 마지막엔 잡아서 다행입니다. 어, 너무 잘하셨어요. 예. 자. 제가 이런 걸로 승리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토마토였습니다. 이걸 이기고 하는 거랑은 역대급 추한 마피아였어요. 아 너무 재밌었다. 네. 아 전 진짜 단팥 치길 바랬어요. 아 단팥이면 아~ 진짜 아이큐 300이야.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 넉살 씨와 또 함께했는데 앞으로 또 이번 활동 응원하고요. 아, 네. 꼭 좀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아, 네, 또 불러주세요. 자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앨범 더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넉살 씨 다음 주에 봬요. 네. 자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토마토를 응원해 주시고. 앨범 반납해. 안 돼, 안 돼. 안 돼, 가져가야지. 야옹 꿈이라는 거예요? 야한 꿈. 야옹. 아, 야옹 꿈. 저 그래서 야옹. 아, 고양이 좋아하세요? 야옹. 아, 제가 야옹 꿈 너무 귀엽다. 리액션 안 했잖아요. 야옹 꿈. 야옹 꿈. 야옹. 야옹. 전 댕댕이파예요. 어, 이거 다음에 한번 써요. 예? 야옹 꿈 꾸세요. 야옹. 야옹 꿈. 아, 저 그... 이거 진짜 웃긴 게 내가 토마토 하니까 여기서 다 터졌어. 저 미친놈. 저걸 하는구만. 아니, 아, 너무 좋았어. 아니, 표정을 하고 있는데 오빠가 토마토도 지시하다고 갑자기. 여기서 야, 저 자식 저걸 진짜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너무 웃겨갖고. 아, 여기 아니, 사진 써주죠. 예, 사진 한번 같이 예, 가운데로 써주시면. 이쪽에 예, 그쪽 말고 이쪽에 두고 네? 쓰시면은 아, 아 예, 저기요. 영. 하나, 둘, 셋. 요거, 세상에. 우와, 귀여워. 내 토마토. 토마토맛 치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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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부탁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마토. 토마토. 자꾸 그러는데 자기 토마토 진짜 그런 썩은 진행을 하냐고.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아, 너무 좋아. 아, 제맛이다, 제맛.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십시오. 예, 예, 조심히 가세요. 아, 재밌었네. 다음 그러면 녹화 때는 8시 반이죠? 앞에 게 없죠? 언제 파리로 가십니까? 나? 24일. 24일. 그게 진짜 마지막 기회네. 형에게 신발을 줄 수 있는. 우리 예약 문자 보내놨어. 진짜 보내놨어. 이제 인스타에 댓글에 누가 오늘 신발 가져가셨어. 벌써 달리고 있어요. 어, 진짜 줘야 돼 이제는. 화리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갔다가? 한 달 하나? 올림픽? 한 3주라고 보면 돼. 3주? 아직 그 저 오픈은 안 됐죠? 스페셜 또 누가 하시는지. 언제 오픈해? 뭐 대단한 거라고 오픈을 이렇게 늦게 해. 어, 왜 다음 주 아예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다음 주에 좀 퀴즈도 한번 내고. 아니 여기도 또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네 DJ를. 응? 여기 DJ 막 하고 싶다고. 아, 막. 그러니까요. 아예 바빠서 못. 요즘에 막 줄 섰네.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막상 네, 부탁드리면은. 네,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스케줄 때문에. 아, 말이 그렇다는 네, 거죠. 원하시는 분들을 정말 열심히 다 해봤죠. 갑자기 시연이 형 생각이 나네. 거의 씁쓸하네요. 되게 씁쓸하네. 꼭 되게 씁쓸하게 끝내네. 그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게 뭐야. 진짜 기대 안 돼. 전혀 기대 안 되는 멘트인데. 기대하지 말라는 멘트인데. 노력은 했으나. 뭐 혼자 터져.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오늘 조금 빨리 끝났구나. 이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토마토 숨 좀 돌리고 하지. 토마토 진짜 아, 그게 빵 터지는 게 웃겨. 야, 저 자식 저걸 하다니. 어, 아, 너무 아, 토마토 너무 어렵잖아. 어떻게 살려, 토마토를. 어렵더라고요. 로튼 토마토. 그거 할걸. 그거 100% 걸렸다. 그건 진짜 걸리는 거야. 오히려 이럴 때야말로 용기를 내야 할 때지. 쉰 토마토는 넘쳐나가. 아, 원래 제목은 곶감이었죠, 그때. 아하.
그래서 토마토 무슨 그 내용도 너무 웃겨가지고 얼탱이 없는 아무 말이나 막 아무 말이나 막 떠들고 소하고 마시고 소하고 아무 말이나 떠들고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저도 가보겠습니다. 예, 다음 촬영 때, 다음 녹음 때. 다음 촬영? 다음 녹음 때 봬요. 포카 누구냐고? 이건 브로마이드고요.
넉살이랑 한 번 하는 거야? 네. 왜냐면 오빠가 없는데도 갑자기 또 튀어나오고 또 그래가지고 가시기 전에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형 넉살 만남. 만났어? 지나가다 만났어. 아이고. 성적인 줄 알았네. 무슨 성적이야. 그렇게 생겼나? 미국 대선 어떻게 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생각보다 보통 사람보다 미국에 관심이 없네. 그래? 전 세계 움직이게 되는 대선인데. 아, 여기서 밈으로 좀 놀게 해드리려면 공부를 해야 되나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누나 보드게임 할 거야? 언제? 하자며. 언제? 그러니까 누나가 정해줘. 근데 그 일주어트도 댓글 달고 막 꿈이 있던데? 파티가 커지나? 아니 그건 괜찮은데 내가 의자부터 좀 사고 얘기 좀 할게. 의자. 네가 하우스장이야? 네, 우리 집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 집 한번 했는데 합이 괜찮아서 이사한 데 좀 하자래 가지고. 아, 왜냐면 좀 저기가 좀 멀어가지고. 왜 좁고? 아 근데 좁은 거는 뭐 비슷해. 우리 집도 누나 아직 누나네 하우스는 좀 몇 명 파신가? 아 여섯 명? 비슷하네 우리랑. 6인실이야? 아 근데 오빠가 말한 그게 조금 맞아. 왜? 솔로 소파가 소파가 진짜 그걸 결국 샀냐? 네. 연애 안 하겠다는 선언이지? 아니요. 둘이 찡겨서 앉으면 되지. 아, 누가 소파에 찡겨 앉아. 그 소파 의미가 없지. 아니요. 거기 앉아도 돼. 누나는 근데 형은 관심 없지? 응? 보드게임 한다는 관심 없지? 아 뭐 배우면 할 수 있지. 우리 그 분당하우스는 멀어가지고 못 온 거 아니야. 이 좀 가까우니까 갈 수 있잖아. 넉살이랑 보드게임 하면 되게 좋아. 게임 그지같이거든. 너무 다들 탑자 아니야? 그렇진 않아. 넉살 그 막 호언 장담하던 거에 비해서 그날도 많이 발렸어. 지가 가져온 게임 누가 했지? 어? 그날 1등 누가 했지? 지가 가져온 게임은 제가 1등 독식하고 내가 한 게임은 내가 1등 했지. 다 지 주종목 가져와가지고 바르려고. 나 처음에 내가 1등 했는데. 아 누나 갈 때 했나? 누나 2등 아니었을 때? 전체 2등 했어. 아 그니까 넉살이 가져온 게임 나 완전 후드러 맞고. 보드 게임 각자 갖고 있는 거 들고 와서 하는 거야? 걔들 갖고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라자냐 같은 거 들고 오듯이. 아 맞아 그런 거 많이 포트로 파티처럼. 걔는 이제 보드 게임 가져왔더라고. 근데 난 작업실이니까 내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씩 이제 꺼낸 거지. 보드 게임도 포트럭으로. 근데 보통 원래 보드 게임 하는 사람도 그렇더라. 가져오더라. 지가 잘하는 게 따로 있거든. 보드게임 어디서 팔아? 다 보통 온라인 샵에서 팔지. 오, 귀 뒤에 뭐가 이렇게 딱딱하게. 코리아 보드게임즈라고 진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아마 저기 파주에 창고를 가지고 가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팔기도 하고 보통은 온라인에서 사지. 아, 이제 좀 아 다트 내기 하면 난리 나죠. 어 그래 다트 하자. 아, 야 다트 하나 해놔라. 그때 다트 누가 또 잘한다 그랬지? 누가 또 한대? 아 유희관이 잘한다 그랬네. 유희관이랑 다트 한번 붙어볼래? 좋지. 난 다트 잘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좋지. 자격증 있다 그랬나? 자격증? 응. 다트 그 랭크가 있지 랭크. 어디서 인증하는 거고? 아니 그 회사 다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두 개가 있어. 미국 회사지? 다트 라이브는 일본. 일본? 피닉스는 한국. 그 각 회사가 한국 일본이 인증한 거야? 피닉스가 그 세계 전자다트 1위가 한국이야 지금. 아 진짜? 그 업계 1위가 아일랜드 이런 데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영국이 다트 초강대국인데 그 전자다트 리그하고 기계하고 시스템이 일본이 먼저 잘 나가는데 피닉스가 먹었어. 1등을 먹어가지고 지금 규모는 한국이 1등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전자다트 말고 그냥 다트로 하면 안 되나? 그냥 다트하고 점수 안 매겨져. 많은 게 달라. 전자다트가 그 타격감이 있어. 빵빵 터지고 막 사운드 터지고 막
훨씬 맛있어. 그래서 그 하면은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주거든. 그걸로 대회를 계속 나가면은 이제 누적된 에버리지가 나와서 랭크가 딱 떠. A냐 B냐 트리플 A냐 뭐 이렇게 있어. 다트는 술집이 별로. 근데 유희관은 다트를 뭐 술집에서 많이 했대. 그거 던지는 거니까 그것도 뭐. 어디서 했다 그랬지? 그냥 잘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냥 지 그냥 잘한다? 뭐 술집에서 좀 해봤다는 건가? 투수잖아. 아 그러네. 좌완. 잊고 있었네. 제구력이 뛰어나잖아. 근데 야구 거기 딱 가면 다트장 가면은 딱 붙어 있어. 야구 다트 금지. 아. 야구 다트가 뭐야? 이러고 던지는 건데 그럼 이제 기계 고장 나거든. 아. 술집 주인들이 제일 빡쳐하는 게 야구 다트. 아 원래 느려. 그러니까 좋은 어. 걔가 하는 야구 다트는 슬로우인가? 원래 구속대로 가나? 17분 아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아 나 같이 다트장 가면 재밌다. 빠를 걸. 기만 그거 하나 던지고 허리 부상 입었어. 이동합니까? 네. 잠시 후 생방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이키. 앨범이구나. 고생했습니다.